천진은 아래쪽 위쪽엔 다나와 자 이전 방향에 이어서 오. 오. 자 중앙쪽 살짝 오른쪽입니다. 네. 네. 어허. 시작하네요. 오. 아미 베이스 쪽에서. 네. 여기 지금 훈련소에서 바로 지금 타고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명 정도를 상공에 띄워놓고 세 명 정도가 좀 그 정보에 입각해서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 이 위치로 들어가 버리는데. 자, 여기에 비상호출을 타고 떨어지게 되면 외곽 쪽에서 한번 두 번째 서클 보고, 이쪽에 한번 들이박아야겠다. 차량이 없네? 우리 거다 했는데 망하게 되는. 네. 그렇죠. 약간 산전메타거든요. 산전메타. 네. 막내? 야, 막내 막격포? 저럴 때 포탄을 미리 박격포 근처에 깔아놔야 됩니다. 네. 그래야 가방. 좀 더 가까워요. 점점점. 좀만 더. 점점점. 네. 사실 디플로스 기아가 비상호출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 딱 저기밖에 없거든요. 네, 자 계산합니다. 자, 근데 뭐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요. 네. 그렇죠. 네. 예, 여기서 나와 있지만 않으면 네. 지금 계속 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박격포 쏘는데. 예. 지금 집에 들어가 있죠. 네. 대굴 구르면서 이제 수장되거든요. 서클 오른쪽으로 갔어요. 지에네르게 황금같은 차량이 떴는데요. 오른쪽 끝에 마르쳐로 갔어요. 네. 자, 오늘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혹시 자체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와, 야 위치만 꺼졌어요. 와, 야 움직임 봐. 기가 막혔죠? 여기까지 자, 위기가 김준? 남아있어요. 네, 김준. 살짝 틀어주면서. 와, 이거 살았습니다. 네. 아 근데 위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광동 플렉스도 있고요. 네, 산타. 자 여기는 화랑 선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요. 지금 돌 행인 선수까지 4명 다 왔어요. 아 고행고는 2명밖에 없습니다. 네, 화랑 먼저 막고시네요. 이거 위험해요. 지금 손님이 그냥 들어왔어요. 네, 지금 들어오면서 여기서 겹쳤고 까치. 아 뭔가 흔들리는데요. 교전에서 밀려요. 고행고 프린스 이 정도의 그 인파이팅에서 무너지게 된다면 다음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네, 여기서도 네. 들어오다가 대동라베가 집을 뺏어버리는 건가요? 지금 레치는 기절 둘둘 기절이에요 서로서로. 자 화쾌관이 내고 있는 램바고요. 자 던져주고 안쪽에 있는 거 알았다면 화염병이나 성광탄 던져주면 기가 막히게 찔러 네, 넣었네요. 더블로 램바. 던졌기 때문에 이명 소리 때문에 떼구르르 소리를 못 들었죠. 네, 네. 그러면 추가 킬까지 기록하고 있는 광동이고요. 한 명 잃었습니다. 한 명 기절 중. 그리고 터미널에 뒤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이쪽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좀 재미를 보고 있는 건 수어사이드 스쿼드. 네, 폭시 선수가 다 찍어버릴 수 있는 포지션 아닌가요? 옥상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폭시! 이거 못 나가요. 네, 다른 인원들이 이제 뭐 화염병이나 성광탄 조합해가지고 같이 싸먹으면 됩니다. 폭시 선수 이거 무기 교체해도 되지 않나요? 위쪽에 사이가나 샷건이 있었던 걸로 봤는데 아예 올라올 수 없다라고 반전. 내려가 버리네요 그냥. 싸우자. 와! 폭시! 자 들어버렸어. 또 하나. 그런데 자 위에서 프링이 지금 잡아내고요. 확실히 안 찍혔어요. 지금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네. 유지까지 들쳐매고 좀 들어오면 4명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젠지가 경위 잡으러 가나요? 젠지 공략법 차량. 시작이 됐나요? 괜찮은데요? 피오. 자 던져주고 차량. 괜찮은데요? 문 앞으로. 자 내리고 하나. 야! 진짜 사냥. 뭐 삼각으로 계속 싸먹고 있었어요? 와 이거 에어세면서요. 자 지금 백업 사격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2명 기절. 자 젠지 입장에선 디지구팔 선수가 먹고 있는 그 동산에 산맥도 있기 때문에 요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천천히. 네. 시티는 엄만 해도 우리가 외곽을 쓰는 데 있어서는 어찌됐든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딱 여기서 버틸 수 있는 3인 요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경기의 아카데미. 네. 하나 좀 빠져나오는 위치고요. 지금 GNL이 스플릿된 위치에서 협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문 닫고 농성해야 돼요. 토시 하나 좀 끊어내고. 자 이거 위키드 선수도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지금 글라즈 선수가 꼬리 잡기 하면서 위치를 다 체크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히카리의 위치도 파악당했고. 이거 위에서 하나 큐민. 자 보고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에더 화킷까지 났고요. 여기 이터널과 지금 DTM 자 위에 능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승용 선수 쪽으로 한번 맞고 나갔어요. 바로 아래쪽 식생 쪽에 숨어 있습니다. 이 싸움에 가장 재미를 볼 수 있는 건 디플러스 기아일 것 네, 같은데요. 식생에서 자 총성 좀 들렸고 올해 싸우면 싸울수록 맛있게 익어가는 그런 어떤 한 음식 같은 느낌일 거예요. 네. 디플러스 기아 익었나 안 익었나. 예. 징벅하러 옵니다. 뒤집어 보면서 이거 익었나? 그러면 한 입 쏙. 자 지금 여기도 네, 이런 식으로 다리 아직 안 익었구나. 다리 익었구나. 자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맛을 좀 네. 보고 장구 선수도 빠르게 찌르다가 민우다 선수도 조금 네. 젓가락을 찌르다가
손을 좀 댔어요. 네, 여긴 차량으로 찌릅니다. 아니 근데 젠지가 와. 동쪽 전신주 쪽이 아니라 아예 회전을 서쪽으로 해주면서 네, 지금 다른 회전을 열려고 했었는데 이쪽 너무 네. 많이 몰려있거든요. 저 타이밍 들어가고 있고 네, 강동도 있어요. 전신주 동산으로 올라가면서 반대편을 바라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회전각을 한번 보게 된 거고 네. 젠지가 운영 능력이 엄청난데요. 자 위치는요. 야. 어우 중앙쪽에 이거 CO와 지지구팔이 먹고 있는 저 위치에 그리고 태민 선수가 자기장을 닫아주면서 오는 역할을 해준다? 이거 제가 봤을 때 탑4도 한번 가능해 보이는데요. 자 북쪽에서는 지금 다나와 싸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자, V7과의 싸움 네 거센 물결이 없고 이쪽이 중요하죠. 자 도전했어요 하나에 이제 야 로키 시작했잖아요. 어우 수류탄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살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죠. 네. 와우 자 끌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두 명 기절 중. 자 지엔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런 기회 다시 오지 않아요. 여기서 리듬을 되찾아야 됩니다. 광동 잡으로 태민이 좀 멀리 떠나게 되면 헬라 뒤쪽에 각이 크게 열리죠. 네 수류탄 좀 지나갑니다. 자 바위까지 먹게 되면은 그나마 젠지가 잘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동선일 텐데. 와 설마 잡혀와요. 이거 잡아먹으러 오는 크게, 건가요? 크게 태민이 네, 본체죠. 예. 자 위에서 누워있고 태민 흔들어주고 잡아먹겠다. 네. 자 던져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헤더선 손자 남았거든요. 디리고 팔 지금 돌아서 들어오는 상황인데. 근데 헬라가 헤더가 지하철 고춧가루 제대로 뿌렸어요. 야 이렇게 후방에서 급습하는 그 포지션에 대한 모든 킬로그를 잇기에는 너무나도 어지러운 그런 네. 난투극이었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헬라 소세 고춧가루가 정말 아프게 들어갔습니다. 이거 너무 매콤해요. 청량 고춧가루가 너무 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GNL이 우주 수비를 하면서 치킨을 먹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역변하는 아래쪽 빗면에 서클이 나오게 된다면 다나와의 그 공세를 막을 수 있을지가 포인트인가 헬라가 같습니다. 이렇게 갔네요. 잘못 들어왔네요. 자 치열한 싸움이 좀 예상이 됩니다. 낙구도 더 근접할 수 없도록 계속 저지선을 더 적용! 헤더! 기가 막히게 찔러넣었어요. 8m 이렇게 네. 따라갔습니다. 넌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 예지하는 듯한 수류탄이었죠. 예. 네. 여기는 제니스. 자 두 명의 선수 남아있거든요. 장군은 기저 중인 상황인데요. 디플로스디아도 젠지 보나요? 못지않게 전력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른 나옵니다. 자 나오는 거 못 잡네요. 잡았어요. 다른 팀들을 해체하고 또 공략하는 데 있어서 디플로스디아가 굉장히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안전한 위치를 고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다나와 조금 아쉽습니다. 자 로크 선수는 가지고 있고 지금 집단지에서 지엔에는 계속 쓰고 있고 헤더는 위키드까지 정리하고요. 야 이거 다 정리합니다. 보급도 가져갔어요. 이쪽으로 올릴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열리긴 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점자기장 점과 멀어져요. 네. 그게 가장 지금 큰 고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GNL이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야, 다나와 빨리 디플러스 기아 치러 가라. 푸시를 하면서 압박을 좀 넣고 있거든요. 네, 서클 줄어들고 이제 점자기장으로 네. 경계 좀 이어집니다. 너희 안 하면 이제 갈까요? 예, 그거 안 하면 우리 수류탄 뿌린다. 계속 수류탄 위협하고 있죠. 지엔엘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너네 안 하면 우리 너네 간다. 너네 쪽으로 간다. 네. 계속 이거밖에 네. 지금 그렇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윽박만 지르고 있어요. 예. 야! 예, 수류탄 지르고 있어요. 갈까? 너희 가! 간다 가! 네. 갈 거야! 예. 이벤트 빨리 만들어줘! 근데 지금 거의 이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벤트 만들어주려고 재밌어! 그냥 싸우고 이쪽으로 가자. 그래, 신호탄 내 신호탄 탈출 한번 치지! 예, 내가 한번 갈까? 기절이 안 올라오면 예, 이제 하나 더 GNL 입장에서도 고민을 더 해야 돼요. 자, 지나갑니까? 정확히 이러면 GNL이 소중 찍을 수 있죠! 탈출 나왔어요, 탈출! 자, 화염표까지 던지면서 화킥까지 한 내면서 하자! 자, GNL은 이제 아래쪽으로 깎는데 일반적으로 뒤를 때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자 돌아서 근처를 붙고 있습니다. GNL 예, 양각을 내려오고 있어요. 예, 이거 다시 없을 기회예요. 자 로켓은 기저 중인 상황. 이거 짬으로 극복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 끌어내고 와 잘 깎아먹어요. 다나와 스포츠도 이용해야 돼요. 네. 네 그냥 일방적으로 잡아먹는 거 좋지만 네, 다 들어옵니다. 마지막까지 자, 어떤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GNL이 압박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다나와는 두 명 잡혀서 한 명 남았어요. 자, 서울 선수는 연막탄 뿌려가면서 계속해서 그 안쪽에서 더티 복싱 한번 노려보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냥 끝까지. 연막탕에 의지해서 너희들끼리 싸워라. 일단 기다린다. 네.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뭔가 붙어요? 하나 더 해줄 때까지 GNL 스포츠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근데 자, 이게 좀 남았어. 신호탄을 쏴 올린다면 야 비고 공격! 자, 두 명. 자, 이벤트 칼춤 쳐줬다. GNL 달려가야죠 이거. 그렇죠. 자, 위에서 바로 누워버리죠. 누워버렸어요. 두 명 기절에는 알았습니다. 설마. 하나 남았다는 거 알아요. GNL 가니까. GNL 가요. 보이는 거 아닌가요? 자, 보이면 에어 싸우고 있어. 위 아래 정리되고 신호탄 GNL 찍으면서 GNL e스포츠 싸움을 절묘하게 잘 이용하면서 마지막에 기절로 뜨자마자 들어가서 치킨!